인문학이 머니!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는 단 하나의 인문학, 빈센트입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인문학, 편다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부에 이어서 네, 그분입니다. 한상춘 위원님 모시고 2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한국도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낮췄습니다. 올해 동결하고 뭐 3개월 뒤에 인하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네, 사실 그게 우리가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책금리 같은 이런 것을 내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첫째 시간도 말씀드린 시장을 조율하는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레이크아웃이 설정하면 페드 인사들이 그 교감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페드의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시장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하다는 것은 전부 이 내용이 국민 전체적으로 퍼지는 네트워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금리를 내릴 때 립서비스조차 왜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지, 왜 이렇게 금리가 늦게 내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아쉽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라는 변수는 돈 있는 사람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고, 중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떤 측면에서 맞춰야 되느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현 대표가 IT에 아주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IT 능력,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자,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성준 논설이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저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돈을 말게 벌게 되고, 우리 어쩌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산층이 밑에 무너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는 통화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한국은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막중한 책임한 자리에 가면 그 누구도 운신의 폭이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또 원로로서 대가로서 보시면 이번 결정의 그 소통 자체가 좀 아쉬웠다라는 것도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대출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은행의 피벗의 최대 걸림돌이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와 고용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금융의 실물보다도 3대 1 정도로 금융 사이드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금융의 실물에 대해서 이렇게 후행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자,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안 그렇습니다. 금융 사이드가 이렇게 많을 때, 예, 금융이 돈이 돌아가는 것 많을 때 사실 이 지금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3년, 5년 후 이렇게 기대 수익이 높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남 부동산 가격이 못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과거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뭐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 이렇게 매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살짝 벗어나서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계부채, 네네. 부동산, 물론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과 의례로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한 세대를 쭉 살아오시니까 어떠세요? 부동산은 꼭 우리 인생에서 사야 되는 품목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인하기니까. 네네. 인하기 때 부동산을 안 사면 그걸 언제 사느냐, 뭐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은 어떠세요?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글쎄 뭐 어떠세요? 금리라는 변수, 가계라는 부채는 그 국가에 해당되는 독특한 사회를 보셔야죠. 미국의 가계부채와 우리의 가계부채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부채가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담보가 없습니다. 신용에서 갑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의 위험수위가 나오면 서브프라임과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한국은 주택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택가격의 담보가 70%가 보장되고 있다거든요. 그럼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높다 해서 아파트 담보가 70%가 돼 있을 때는 아파트 담보가치 위에 있을 때는 가계부채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담보가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담보가치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문제죠. 어떻게 미국과 동일하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계부채가 위험세가 되기 때문에 더 가계부채가 증가돼서 그래서 이건 나쁜 행위다 이렇게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통계를 다루는 우리 학자들이 이질적인 가계부채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볼륨이라든지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비율을 비교하면 참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위기설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특허면 위기설이 나옵니다. 참 미국은 위기설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위기설만 특허만 나옵니다. 위기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지금 국가 부채는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쭙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 외환위기에 낙인효과의 그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특허문 가계부채 얘기입니다. 근데 가계부채 지금까지 위기설이 실현된 게 있습니까? 실현된 게 있습니까? 금융기관 그만큼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장의 실패보다도 정부의 실패가 더 무서운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까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가 나온 후에 11월 7일 그리고 12월 18일 두 번의 FOMC가 올해 남아있는데요. 대선이 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47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맞아서 이 한 후보 트럼프 후보가 뭐 연준을 폐지시켰다.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연준에 관련해서 의장만 대통령 권한이었었는데요. 모두 멤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인사권을 갖겠다. 이런 쪽이고 대선 전에서는 뭐냐 자기가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서 여당인 헬스업에 유도할 거다 보니까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불가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변수 통화 정책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게 뭐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은 대통령이 누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리는 국민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변수입니다. 그다음 보니까 대선의 결과,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이 연속성을 갖고 보편적인 게 이게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이렇게 안정성 문제를 대우하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영향이 커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화정책이 뭐냐 국민의 대중을 이해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트럼프 쓸 때 미국의 금리가 다르고 해리스가 다를 때 다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활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대출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국도 꼬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생활이 연속성이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출신의 한산준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와닿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국은행 독립성은 좀 더 독립화 진전에 있다라고 좀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궁금해요. 미국이 어쨌든 네네.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에서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끝자락에 금리 인하의 마지막 뭐 중간점이냐 최종골이냐 이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시작했는데 최종골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속도는 어떨 것이냐 네. 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했던 게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보드멤버뿐만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보드 점도표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게 분기말 한 분이라는 김 대표님 그 분기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통화정책 방향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2012년에 물가 안정 포뮬라 고용 창출 목표까지 이렇게 양대 듀얼 메터리에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물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잡히면 고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만 잡힌다면 앞으로 뭐냐? 경제권에 따라서 사실 금리가 지금은 더 복잡한 변수가 있거든요. 고용 창출 목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할 변수가 뭐 엄청 많은 겁니다.
두 번째, 경제지표는 과거와 달리 통화정책 시차는 1년인데 지금 금리를 다루는 변수는 1년 후에 경제권을 생각해서 지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모습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통화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페드의 예측력이 그때그때 예측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종금리가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 또 뭐 금리나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분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 보셔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인문학과 경제의 공통점이 기초와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경제와 이렇게 인문학을 구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실 경제와 인문학, 경제와 철학, 경제와 문학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가을에 좋은 장소를 추천한다면 올해 뭐 이거는 좀 인문학과 경제니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강 작가라는 분이 이렇게 어떤 작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서 한국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분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왜 망하는가 하는 그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이 올 가을에 의미가 있으면서 가을을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소양을 좀 넓히는 도서도 하나 추천해 주셨고 또한 한강의 기적, 한리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제임스 교수의 또 특별한 저서들도 한 번쯤은 추천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인문학이 뭐니 2부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2회에 걸쳐서 위원님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 2부에서 금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부도 금리 연장선상이죠. 부동산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분이 오십니다. 이광수 위원이 복독방을 내신 이광수 위원이 오셔가지고 자, 도대체 금리 인하기에 한국의 부동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떠나서 더 근본적인 얘기, 자,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까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도 곧 업데이트 되니까요. 하나증권 인문학이 뭐니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인문학이 뭐니?